안녕하세요. 겜조TV의 슬루스입니다. 제피엘은 물속성 캐릭터 세리아드의 그랑웨폰으로 공격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 스킬은 변신 그랑웨폰 아이샤의 해방 스킬과 마찬가지로 세리아드가 천사 세피엘로 변신하는 효과로 결투장에선 변신 직후 다른 스킬을 곧바로 쓸 수 있는 추가 턴이 부여됩니다. 일반 스킬 워터 엔젤은 범인의 적에게 마법 데미지를 입히는 동시에 물방울 상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스킬 쿨타임 대비 데미지 배율이 높은 편이고 국초로 1단계에서도 물방울 발동 확률이 100%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 하지만 세피엘의 사용자 세리아드는 유일한 힐러 캐릭터라서 많은 유저가 딜러나 매즈 역할보단 힐러로 활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힐러나 보조 캐릭터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일반 스킬이 빛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해방 스킬은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아이샤와 마찬가지로 30초 동안 세피엘로 변신하며 결투장에선 추가 턴 발생, 매 5회 기본 공격마다 5초 동안 보호막 5%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스킬이 아쿠아 엔젤이라는 변신 전용 일반 스킬로 강화되며 변신 후에도 다른 그랑웨폰의 스킬을 그대로 쓸 수 있어 변신 그랑웨폰인 아이샤보다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초할 추가 옵션은 스킬 데미지 증가와 물방울 지속시간 증가라는 평범한 공격형 그랑웨폰의 극초할 추가 옵션 유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3단계에선 해방 스킬 사용 시 범인의 아군에게 최대 HP의 30%만큼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회복 그랑웨폰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긴 힘들지만 주요 사용처가 될 결투장에선 매우 강력한 역전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 엔젤의 범위나 공격 배율, 물방울 효과는 사냥보단 결투장에 적합하고 해방 스킬의 추가 턴 능력은 결투장에서만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방울 상태를 막으려면 새 캐릭터의 아티팩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세필 하나 때문에 큰 출혈을 강요받게 됩니다. 또 다른 물방울 사용자인 체르니와 다르게 세피엘의 물방울은 발동 확률이 100%고 데미지도 높아 마냥 무시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세피엘은 결투장, 특히 윙과 세리아드를 사용하는 방어덱을 운용하는 유저에게 추천하는 그랑웨폰입니다. 해방 스킬 사용 시 다른 그랑웨폰의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샤나 설치형 스킬이지만 배율이 낮고 상태 이상도 상대를 방해하기 힘든 히포크스에 비하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회복 그랑웨폰과 비교해도 한자리를 세피엘로 대체해도 좋을 정도로 일반 스킬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상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